자, 그래서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거할때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업무할 계획이다, 할 예정이다, 할 것이다. 예, 이거는 두 개는 같은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영어로 생각하면 이건 좀 다른 것 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무슨 시제라고 한다? 미래 시제. 예. 예? 돼 있다고? 옛날에 했는 걸로 돼 있는 거지. 너 어제, 네가 어제 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면 되잖아. 어? 네가 어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선생님이 기억해 줘야 돼요? 네가 기억하잖아.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아침 식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아, 참, 이걸, 이런 표현은 현재 나에 대한 뭐를 얘기한다? 습관. 습관, 사실이죠. 맞습니까? 이게 때문에, 그래서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먹는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I eat breakfast. Tasty, positive. Breakfast.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I eat breakfast every day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뭘 시제요. 보고 얘가 현재 시제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저 이시요. 그렇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도. 그렇죠. 두나 더즈면 현재 시제라 했죠. 디드면 과거 시제. 양념치나 예. 비고잉 to 있으면. 자, 근데 나는 저녁 식사로 고기 먹을 예정이다는 무슨 시제니까? 미래 미래 시제. 시제니까 이제 미래 표현을 써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냥 먹을 거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면 먹을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는 예정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I'm going to eat meat for dinner. Okay, I'm going to eat meat for dinner. 됐습니까?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그러면 뭐뭐 할 가다라는 뜻과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도 드렸고요. 먹을 계획이라고요.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도 했더라. 계획하다. going to요? 계획하다. plan, 계획하는 중인. planning. 그래서 나는 고기 먹을 계획이다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I planning it. I am planning. 왜 to는 왜 갑자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I'm planning이에요, 잉이에요. 당연히 플래닝이겠죠? I am planning to eat before dinner. 라고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미래를 표현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계획을 표현할 때 뭐? 뭐뭐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할 때 뭐? We're at, 네? We're 그래요? 또 수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미래 시제를 will이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목이 맨다, 목이 맨. going to 뒤에 무슨 시? 다시 오면 뭐뭐 할 무슨 뜻이다 또는 라는 표현이 된다고요. 네. be going to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한 적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be going to가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엄마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면 어디로 가는 중이다라는 뜻이 된다 했어요? to 뒤에 뭐가 오는 경우? 청소. 예, 그래서 무슨 시? 이름 시가 오는 경우, 그때는 가는 중이다. 그래서 읽고 뜻. I am going to the market. 제 뜻은 해석은 뭐다? 나는 가는 중이다. 시장으로. 나는 그 시장에 가는 중이다. 이걸 보고는 무슨 시제라 그런다? 현재 시제.
현재 진행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시제라고 하고 그걸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한다. 근데 읽고 뜻 I'm going to go to the market. 그 뜻은? 나는 갈 예정이다. 그 시장으로. 이건 무슨 시제라고 한다? 미래시제 라고 한다. 그래서 이 going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방금 가르쳐줬죠? 네. 이 표현을 뭐라고 해도 된다? 가는 중이다. 네. 나는 그 시장으로 갈 계획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고 방금 전에 얘기해줬죠? 예정이 있다, 계획이 있다. 네? 계획하다. 비구인 투. 뭐뭐로 가는 중이다. 아, 플래닝. 네? 네. 계획하다. 플래닝. 어, 그래? 아, 플랜. 계획하는 중인. Planning. 네, 나는 계획 중입니다. I'm planning. 네, 가는 것을. To go. 이거 to go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뜻? 3가지. 뭐뭐? 가는 것. 가는 것. 가기 위해서 가서. 중에서 여기서는 계획 중이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가는 것을 계획 중이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명령시. 명령시 중에서 will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will의 뜻은 뭐가 된다 보통?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명령시이기 때문에 뒤에는 will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하다시를 쓰는데 조건은 반드시 will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goes 또는 뭐? 뭐 visited, carried 이런 거 못 와요.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갑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goes there. He goes there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뭘 보고 할 수 있어? go랑 does.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 또는 does니까 그 중에 예. do나 does가 들어 있을 때.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 동사라면 뭐가 사용되면 현재 시제죠? Are, am is are. Am is are가 사용되면 현재 시제겠죠. 과거 시제라면 was your were. Was were. 미래 시제라면 will be 또는 be going to be가 사용되면 네. 미래 시제가 되겠죠. 예. 그렇죠? 예. will 명령시가 뒤에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네. 예. am is are의 원래 모습이 뭐야? be. 그래서 am is are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자꾸 불렀어? be 동사.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갈 거예요를 양념시 써서 표현하면 he will go there.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 한다? 미래 시제. 이지만 계획되어 있는 느낌은 덜하다. 그냥 갈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추측하는 의미가 더 강해 보인다. 자,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 둘 다 무슨 시제인데? 미래 시제. 시제인데 will은 그냥 막연하게 will의 뜻이 뭐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be going to는 will보다는 좀 더 뭐 되어 있는 계획. 계획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일을 말할 때 쓰는 느낌이다. 네. 그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전번에 이제 네가 혼자 공부하고 와라 그랬을 때 이거 쭉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하다가 이거 하다가 빡쳐가지고 내가 설명 다 해줄게 막 이랬고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학교에서 너 배운 거잖아! 막 이러면서 그쵸? 응. 응. Going to. 내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going to. What are going to. Do.
do tomorrow. Uh-huh. What are going to 그다음 뭐? To. To. Hey, 어디가 틀렸게? Be. 얘는 도대체 어디 가고 없어? 아, 이유가 없네.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Okay, 또 군뱅이 모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네, be going to인데 묻는말 만들겠고 뭐 할 건지 묻네. 무엇을 할 계획이니? 하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 몰라요? 배웠어요.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난 내일 친구들과 함께 놀 계획이에요. I'm going to play with my friends. 끝? Tomorrow. 빨리빨리 하면 안 될까? 되게 나랑 오래 두고 가고 싶은가 봐. 충분히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축구를 할 예정인가요? 라는 표현은? Yeah. Do she be going? Be 없어졌나? Be 빼주세요. Bye. 뒤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냥 축구할 예정이니까 무슨 시제 표현이라 해야 돼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그냥 축구를 할 거니가 아니고 계획을 묻고 있죠? 네. 그러면 둘 중에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방금 전에 두 가지 배웠는데 둘 중에 이걸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거 세계 최초 문장이야, 이거 세계 최초 문장. 엄마. 세계 최초. 뭐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아니, 뭐,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줬습니까? 뭔데? 뭐 중요한 거야? 해줬는데요. 어? 해줬는데요. 뭐라고? 해줬다고. 똑바로 얘기해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틀렸는지 알 것 같기도. 어, 그래. 뭐 틀렸어. 도주가 아니라 잊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묻는데 왜 네가 나한테 대도 물어? Is she going to play soccer? 미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냐? 한 이쯤 되면 한 100번 된 것 같은데. Be going to be. 왜 be going to라고 자꾸 얘기할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라는 얘기를 한 거야 내가 be going to는? 비동사. 그래. 근데 무슨 더듯이 고잉투야? 무슨 더듯이 고잉투? 어? 그 물어봤더니 어 뭐 하기 싫은가 봐요 표정이? 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까요? 네? 오케이 이랬더니 축구할 예정이 아니래요. No, she isn't going to play soccer. 오케이. 그 김장철의 배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 의지를 묻고 있네요. 됐습니까? 너 나 도와줄 거냐? 그랬더니 두 가지 문장을 만들라네요.
너나 도와줄 거니도 만들고요. 넌 날 도와줄 것이다도 만들어 보여요.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고요. 그 다음에 네가 날 도와줄 것이다. Will you help 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엔 뭐예요? 양념시요. 그러니까 you will help가 will you help 하면 묻는 말 되겠죠. 네. 그랬더니 아니야 못 도와줘 나는 바빠 네 가지 없다 No I want to help you I want to help you I'm busy I'm busy 아 busy가 하다시로 바뀌는 모양이구나 I'm busy busy 뜻이 뭔데? 바쁜 I'm busy 그렇습니까? I'm bus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피자를 만들어요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무슨 시제야? 현재 오케이 makes 안에 does 들어있는 거 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둔데 아니 does인데 그러니까 된다 그러면 그는 피자를 만드니? Does he make pizza? 무슨 시제? 미래 어, 이건 아, 미래구나. 현재. 뭘 보고 현재인지 알 수 있어요. 더지요. 오케이. 근데 이제 좀 바꾸네요.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도 만들어 보고요.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이니도 만들어 볼까요? He will make 그 피자. He will make pizza를 묻는 말을 바꾸면? Will he make pizza? Will he make pizza? Will he make pizza?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안 만들 거야 오늘은 No, he won't make pizza He won't make pizza 여기까지 미래 시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의무 표현이죠? 의무 표현은 네.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면 돼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고 세 가지 방법인데 사실은 똑같은 건 아닌데 초딩이라서 내가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양념식 뭐나 뭐를 사용하거나 should나 must를 사용하거나 또는 have, has, to have to 동사원형 have to 하다시 또는 상황에 따라서 has to 하다시를 사용하며 우리말로 무슨 뜻이 된다? 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무 당위 당연히 해야 할 일 표현이 된다 그런데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라는 표현은 몇 가지가 있다? 과거에 해야만 했었어요 라는 표현은 몇 가지 방법 표현 방법이 있다?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다? had to had to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양념시 should와 must는 과거형이 없기 때문이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have나 has 속에다가 뭘 집어넣은 형태? 하다 뭐? 하다를 넣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도저... 하다는 맞죠 뭐? 뭐가 들어간 형태라고? 더즈 어, 더즈가 들어가요? 어, 그럼 has는 뭐가 들어간 거야? has 뭐 들어간 거야 have 속에? 하다시 그래 하다시 들어간 건 맞다고 예.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들어간 건 맞다고 예 뭐, 헤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요 헤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뜻의 모습인 hav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진짜. 그래! 그러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이 된다고요 head to 뒤에 하다시는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설명할 거냐 좀 다른 얘기하는데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할 때 should나 must나 have to나 has to를 썼을 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하다시가 와야만 하고 그리고 그 하다시는 원래 모습대로 아까랑 똑같네 will이나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심지어 be 동사도 be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건 똑같죠? 네 근데 하다시는 to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야 된다 오늘 하면 끝내고 싶어요 네, 끝내세요 누가 끝내지 말랍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래 이제는 뭐 현재 뭐뭐 해야만 한다 세 가지 배웠고요 과거에 뭐뭐 해야만 한다 한 가지 배웠고요 이제 미래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미래를 표현하는 뭐하고 어? should가 미래를 표현합니까? 아니요 should라고 뭐예요? 어 예 왜요? 뭐?
Will. Will과 의무를 표현하는? Going to. 아니 이걸 함께 사용해서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하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Will have to. Will have to 뒤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표현하게 된다. 예. 오케이. Will, must, will, should를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Will도 무슨 시고? 양념. Must도? 양념. 양념시야. 두 개를. 음식 한 가지에 양념 두 가지 쳐바르면 이상한 맛 난다 했어. 네. 그러니까 하다시 하나의 양념씨는 몇 번? 한 번.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표현. 그는 거기에 간다. 무슨 시제? 현재. 그래서 이 표현은? He goes there. He goes there.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미래. 아, 그래요? 아니요. 현재 시제 의무 표현이고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총 아까 전에 얘기했지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He has to go there. 또? He must go there.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오늘 안에 끝내고 싶다며. 그럼 네. He must go there. 이런 속도로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 Must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겠죠. 생각 안 돼서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He should go there.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할 거야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요? 현재. 아 미래. 오케이. 여기에다가 내일이란 말을 덧붙이는 게 어울립니까? 어제라는 말을 덧붙이는 게 어울립니까? 지금이란 말을 덧붙이는 게 어울립니까? 내일. 네. 내일 거기 가야만 할 것이다가 제일 잘 어울리죠? 네. 그래서 무슨 시제야? 미래요. 미래 시제 의무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He will have to go there. He will have to go there. 이렇게 표현한다. 네. 자, 그래서 그는 어제 그걸 청소했었다는 무슨 시제야? 과거.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제 그것을 청소했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 cleaned it yesterday. 그래서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야. 뭐 보고 할 수 있어? Clean it did가 되고 있어. Clean의 뜻이 청소하다나 하다시로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가 사용됐는데 그 중에 did 입으로 yesterday와 잘 어울리는 과거 시제가 됐다. 예. 오케이. 나는 어제 그것을 청소 해야 했었다는 무슨 시제 의무야? 미래. 응? 아닌데? 어제 청 어제인데? 과거 시제 의무. 어제 청소해야만 했었다가 미래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에 해야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요. 그러니까 무슨 시제 의무야? 과거 시제 의무.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I have to clean it yesterday. 아, will인가? I will have to clean it yesterday. will의 뜻이 도대체 뭐니, 채민아? 해야만 한다. 아, 그래요? 해야만 한다야, will이. 너 will하고 be going to하고 혹시 같이 배우지 않았냐? 네. 어? 네. will하고 be going to를 같이 배우지 않았냐고. 배웠어요. 왜 will하고 be going to를 같이 배웠지? 어? 아... will하고 be going to를 도대체 왜 같이 배웠어? 미래... 그거라서 will의 뜻이 도대체 뭐며? 뭐뭐 할 것이다. 네. 어. I had to clean it yesterday. 왜 몇 문장밖에 없어 지금 이거? 이 표현 나는 어제 그걸 청소해야만 했었다가 몇 문장이야 지금? 한 문장. 왜 한 문장밖에 없어? 이건 무슨 시제 의무야? 현재 시제 의무. 몇 가지 표현이 가능하대? 세 가지. 어? 근데 얘는 한 가지 표현밖에 안 된다네. 어?
should, must, 무슨 신데? 무슨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딴 거는 다른가?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이거 can은 미래를 나타내는 양념도 아니고 의무를 얘기하는 양념도 아니고 얘는 뭐를 표현하는 양념이야?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양념은 can이죠. 네. 근데 I can swim의 뜻은 나는 수영할 수 있다고. 네. 그럼 I could swim은 무슨 뜻일까? 난 수영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can은 could라는 과거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will은 would라는 과거형이 존재하는데 should나 must는 과거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은 had true 한 가지로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오늘 그걸 청소해야만 한다는 무슨 시제 의무야? 시제. 뭐? 언제 시제. 그러니까 세 가지 문장이 보이네. 예. 그래서 뭐도 가능하고? I have to plan yesterday. Yesterday 오늘인데? Today. 또는? I was to clean it today. 또는? I should clean it today. 헤이. 그는 내일 거기에 가야만 할 것이다는 무슨 시제 의무야? 미래 시제. 의무니까 몇 가지 표현밖에 안 보여? 한 가지. 그래서 그 표현은 뭐다? He will have to go there today and tomorrow. 뭐라고요? 잠깐만요. He will have to go there tomorrow. Hey, will have to가 will have to일까? Have to요. 왜요? 이미 양념시가 있었어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죠. Hey, 그는 오늘 거기 가야만 한다는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 아, 현재 시제 의무요. 오케이. 그러면 세 가지 표현이 되겠네. 뭐 하고? He has to go there today. 또는? He must go there today. 또는? He should go there today. 그는 거기에 간다는 무슨 시제야? He goes there. 무슨 시제야 그래? 현재요. 얘는 의무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be going to나 will이나 should나 must나 have to has to가 하나도 안 보이죠?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